그러면 다음에 들려드릴 곡도 자작곡인데요. 제가 뭔가 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썼을 거예요.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나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에게도 더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. 그냥 나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예뻐해줘라 이런 마음으로 썼던 곡이에요. 런미하더 들려드릴게요. 잠시만요. 정말 죄송해요. 물 한 잔만 마시고 하겠습니다. 제가 드디어 기타 치네요. 세 번째. 아, 끊었어요. 그 무대 그 공용 마이크예요. 해볼까요? 네, 해볼까요? 다 같이 박수 치면서. 박수 치면서 들려주세요.